좀 전까지 오던 비가 겨우 이제 멈췄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밤나무 취목을 할 거고요. 지금 보시는 이 나무입니다. 이것도 지난해 제가 좋은 품종 접을 붙인 거고요. 근데 밤이 위에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늦은 편이고, 이쪽 옆에 거를 보시면은 이것도 지난해 건데 이거는 똑같은 품종인데도 많이 달렸습니다. 수세가 좋아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쪽 거는 밤이 달렸으니까 가급적 그대로 두고요. 밤나무 아래 참외가 있는데 이제 달리네요. 살살. 네, 여기 준비물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칼이 가장 필요한 거고, 전지가위, 그 다음에 끈, 재생했던 흙, 그 다음에 비닐로 쌓이게 되니까 비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 한 나무 가지고 지금 가급적이면 여러 나무를 만들 거고요. 접붙인 거 플러스 기존 맹아 나온 것도 할 겁니다. 맹아 나온 것도 높이태기 해서 봄밭에 심으면 내년에 또 접목을 하면은 똑같아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맹아 나온 건데 비배 관리를 안 했는데도요. 이렇게 잎이 크죠. 예, 그래서 이 울트라 슈퍼 대왕담과의 잎 차이가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밤알도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날 겁니다. 그렇죠. 10배 이상. 예. 종이컵 하나 정도 되니까 밤알이. 네, 그러면은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과연 이 한나무가 몇 개나 나오는지요. 지켜봐 주시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취목을 하는데요. 요거 지금 하나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환상박피를 했습니다. 환상박피는 둥글게 해가지고 벗겨내는 걸 환상박피라고 해요. 그래서 취목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환상박피 이렇게 다 벗겨내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결속법 해가지고 케이블 타이라든가 낙하산줄, 철사 그런 거를 메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라면서 타이트하게 졸려지니까 거기서 분리가 되면서 뿌리가 내리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래서 오늘 환상박피인데 지금 다 해놓고요. 그래서 총 지금 적게 했는데도 이 가운데 거를 안 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더 하고 아래 것도 그런데요. 총 13개 했습니다. 13개. 보이시죠? 다 환상박피를 해놨어요. 13군데. 그래서 이 한나무 가지고도 13개의 다른 밤나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뭐 이런 것까지 하면은 20여 개가 넘겠죠. 그래서 한 나무 가지고 100% 발근되는 게 13개가 된다. 자, 그래서 보시면 위에 칼집을 내놨고요. 지름에 2배 내지 3배라고 했는데, 이 정도에 한 3배 정도에 또 칼집을 냈습니다. 칼집을 내고, 그 다음에 부름켜, 즉 형성층이죠. 형성층. 그래서 다른 말로는 채관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채관부를 깨끗하게 벗겨내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영상에도 있습니다. 체리라든가, 그 다음에 살구, 거기에도 나오니까 참조를 하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벗겨를 내는데요. 이런 식으로 대충 벗겨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여기 파란 부분이 많이 남았어요. 이게 형성층인데, 자, 이게 나왔죠? 이게 다 형성층입니다. 이 밤은 형성층이 되게 굵어요. 그래서 접목을 하면은 이 부름켜가 되게 넓기 때문에 대충만 해도 다 맞으니까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 이 형성층을 완전하게 제거를 해줘야지 돼요. 박박 긁으면서 이게 지금 다 형성층 나오는 겁니다. 체간부. 자, 그러면은 또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위에 이파리들은 어떻게 살아? 어떻게 그대로 있어? 하는데 그대로 있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이 하단에 뿌리서부터 해가지고 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물이 올라가고 뿌리에서 흡수된 영양분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체관으로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체관 그 안쪽에 있는 물관에 물관을 통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체관부가 없어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체관에서는 뭘 하냐면 광합성 작용을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그 영양분을 또 그 뿌리 쪽으로 내려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때는 물관으로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이 체관을 통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체관을 이렇게 절단을 했을 때 차단을 했을 때 이 영양분이 이 부분까지는 내려오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정체가 되니까 붕긋해지는 거예요. 예? 뭉치니까. 예.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캐로스 형성이 되고 캐로스 형성이 된 그 후서부터는 거기서부터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체관 즉 형성층만 확실하게 제거를 하고 적당한 그 습도 유지를 해주면 100% 발근이 되는 겁니다. 100%예요, 100%. 네, 그래서 가장 확실한 삽목 기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껍질을 벗겨내겠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죠? 목질부 하얀 거 하고 이 겉껍질 갈색하고 사이에 사이에 초록색도 있고 그 다음에 옅은 초록색 그 다음에 약간 갈색 나는 거 이게 다 체관이에요. 형성층 브론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완벽하게 제거를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제거를 해줍니다. 네, 거의 다 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박 긁었어요. 네, 박박 긁어서 형성층을 다 제거를 한 줄 알았어요. 근데 다 제거가 안 된 게 이 밤나무는 또 다른 나무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 목칠부에 약 4개 정도의 홈이 파진 수직으로 홈이 파진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갈색으로 보이시죠? 이것도 체관입니다. 체관.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다 없애 주셔야지 돼요. 여긴 그 여기는요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쏙 들어가서 있어요. 여기만.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다 긁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갈색으로 지금 변하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체관이니까 긁어 주셔야 되고 옆에도 지금 이게 다 긁은 줄 알았는데 이게 체관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다 긁어주고 그 다음에 요거 보이시죠? 요거 파내는 거. 예. 밤은 요런 게 있습니다. 요게 아직도 지금 남아있어요. 예, 지금 제거가 됐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그 네 개의 그 통로도 없애 주셔야지 돼요. 위아래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통로가 돼 있는 게 있어요. 여기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요. 여기 네 개. 그래서 전부 제거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된다. 예, 박박 긁어내고 다른 수저는 박박 긁어내면 되는데 밤나무는 수직으로 된 그 통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죠? 요거 나오거든요. 그렇죠. 다 긁은 줄 알았는데 예, 수직으로 된 그 통로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까지도 다 없애 주셔야 돼요. 예. 이렇게 띄어졌죠. 예, 그래서 위에 잘라주고요. 예, 요런 게 약 4개 정도 들어가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체관 형성층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 아, 이렇게 예, 굴곡진데 고기 예, 돼서 쏙 들어간 데도 다 벗겨냈고요. 여긴 먼저 맨 거라 더 잘 보일 거예요. 갈병이 됐으니까. 예, 이런 식으로 예, 쏙 들어간 곳에 체관이 예,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요. 예, 쏙 들어간 곳 다 긁어냈어요. 그래서 연결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됐으니까 여기 비닐 작업을 하고 그리고 흙을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비닐 작업하고요. 흙을 이제 넣어주겠습니다. 네, 하단을 잡아맸고요. 위에서 보면 환상박피한 아래쪽을 잡아맸습니다. 여기 두고요. 그 다음에 흙을 채우고 여기 한 3-4cm나 그 위쪽으로 흙을 더 채워서 잡아맬 겁니다. 그러니까 환상박피 된 그 위쪽까지 흙을 채워야죠. 그래야지 여기서 뿌리가 내리는 거니까. 자, 이제 그 작업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흙은 코코피트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코코피트 베지에서 썼던 코코피트를 재사용하고 있고요. 코코피트, 뭐 피트모스, 상토, 그 다음에 그것도 없으면 일반 그냥 밭트, 뭐 아무거나 다 괜찮습니다. 지금 전문가분들은 뭐 숯에서 물익기 말씀하시는데 물익기로 하면은 가장 좋은데요. 이런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물익기로 하실 분들은 화훼점 가면은 마른 거 사각진 거 해가지고 소포장에서 파는 데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상토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다 팝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00% 뿌리가 내리는 거기 때문에 꼭 수태가 아니어도 웬만한 흙이어도 다 발근이 되는 거예요. 네, 흙을 여유시 채워줬고요. 이제 잡아맬 겁니다. 빼고요. 위에는 좀 느슨하게 해서 빗물이나 그 다음에 관주할 때 그 느슨한 쪽으로 들어가게 할 거고 아래쪽엔 칼집을 몇 군데 내놓으면 자연 배수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느슨하게 해서 비가 오면 자동으로 유입이 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칼집을 3-4개 내줍니다. 그러면 유입이 많이 돼도 배수가 자연적으로 서서히 되니까 습도 유지하면서 아주 발근에 좋겠죠. 이런 식으로 12개를 더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비가 또 많이 오네요. 네, 시작이 반이라고 13개가 다 끝났고요. 그래서 요거 뿌리가 잘 내릴 겁니다. 100% 내립니다. 100%. 단지 7월달에 했으면 더 좋았는데 지금 8월 중순 정도 되니까 발근은 확실하게 되지만 이제 겨울을 날 때는 늦가을에 이거 잘라가지고 가식을 하고 보온을 잘 해주고 그리고 봄에 꺼내서 이제 봄밭에 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 보온만 잘 해주면 되는 겁니다. 중부 지역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밤나무 한 나무 가지고 13개를 더 만드는 그 작업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시간을 시간을 이렇게 투자를 하면 뭐 무한대로 또 확실하게 늘리는 거죠. 확실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접목이나 삽목에 에러점이 있으시면 이렇게 취목을 하시면은 또 됩니다. 네, 오늘 우천에 13개 그냥 후다닥 해쳤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새로운 걸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무과나무인데요. 한 6년 7년 그 전에 일인데 제가 집에 있는 무과나무를 취목을 해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알이 한 20cm 이상 될 것 같은데 20cm는 넘지 싶어요. 지름이. 그래서 무과나무는 취목이 또 잘 되죠. 뭐 다른 것도 다 밝은 되는데 무과나무는 아주 더 잘 되는 그런 기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커졌어요. 취목했던 나무가. 네, 참고로 하시고요. 네, 무과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되면 집에 거 또 띄워내기 할 생각도 있으니까요. 네,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